지금 봄동 잡채. 오늘은 나는 선생님 집에서 먹다. 무우전 여러분들 안 드셔보셨죠? 예, 이 집에서는 또 무우전을 해서 주는 무우전. 와, 맛있겠다. 무우전입니다. 맛있다. 무우전은 소화에도 좋고요. 이 집 안주인은 흥시로. 맛있다. 너무 아까워서 제가 먹방을 찍습니다. 나 양파전, 배추전, 감자전은 들어갔는데 이 무로 전을 하는 집은? 공통이야. 네. 배추전 아니야. 이거 무로 하는 전은 제가 처음 먹어봐요. 집에 가서 저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 이거 진짜 맛이 독특하다. 요즘 무가 또 달아서. 와, 진짜 환상이다. 저 뒤에 지금 요리하시는 분 보이시죠? 나 먹고 말까. 맛나, 맛나. 우와. 지금 봄동 잡채. 봄동과 우뎅이 들어간 소고기 들어간 지금 잡채를 사랑하는 진숙 씨가 지금 만들었는데, 와, 너무 맛나겠어요. 너무 빵. 솜씨가 아주 좋습니다. 봄동을 같이 먹으니까 되게 개운해요. 이걸 드신 거예요? 응. 와. 이렇게 먹어도 괜찮아요. 나 이제 배 이사 가겠어요. 제가 이사 가겠어요. 뭐 잡채만 맛있겠어요? 다 맛있어요? 이거는 무밥을 비빈 거예요. 소화에 아주 좋아요. 이 집 안주인 진숙 씨가 창의성이 뛰어납니다. 이거는 우거지. 이 우거지 소고기국 같아, 그죠? 우거지 소고기국이 아주 곰삭아서 맛있습니다. 얘는 대추차. 겨울을 위한 대추차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추차를 맛있게 먹겠습니다.